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행자입니다. 어제 오늘 224일선 뚫는 강한 귀중봉 세운 종목들이 없어 오늘은 이베스트 차트로 세력 정복 지뢰 제거 검색식 종목 중 이런 자리 관심 가져보면 좋을 듯한 종목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이 떴는데 갤럭시아 SM은 지금 224일선 뚫는 귀신봉이 생겼는데, 저는 224일선 밑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224일선 뚫는 종목을 좋아해서 이거는 패스하고, 이렇게 다 224일선 다 밑에 있는 종목들이라서 오늘은 이베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력 정복, 지뢰 제거 검색식 중에 종목이 8개 떴는데 한번 차례대로 보면 이것도 괜찮은 자리인데 동전주라서 패스, 이것도 패스하고 현대바이오는 별로 아직 별로인 듯 해서 제테마 이렇게 224일선 밑에서 이렇게 많이 횡보를 하다가 지금 224일선 위에 있는데 이렇게 수박지표도 떠 있어서 또한 파란 점선 대신에는 파란선 근처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종목이라서 제테마 한번 어떻게 지금 주가 변화 흘러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절선을 잡는다면 224일선 16,360원 정도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16,360원 나오네요. 다음, 넵튠이요. 넵튠도 지금 차트를 보면 4481선, 224일선, 111선 연매공파 차트예요. 또한 이렇게 매집봉도 있어서 이 차트도 괜찮은 차트로 보여지네요. 수박지표가 좀 떠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수박지표가 떠있지 않고 연매공파 자리라서 이 종목도 한번 유심히 보면 손절선을 요 기준봉 매집봉 시초가 5,600원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은 LX홀딩스예요. LX홀딩스 이것도 이렇게 수박지표가 떠있는 종목이고 파란 점선 대신 쓰는 파란선에 지금 근처에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도 괜찮은 차트로 보여져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절선을 여기 요 앞에 전저점 기준봉의 시초가나 요 밑에 이표선들이 모여 있는데 이표선 근처 7,000원 정도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박 지표가 떠 있고 파란 점선 대신 쓰는 파란선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준봉 세운 종목들이 없어서 이베스트 차트에서 세력 종목 지뢰 제거 검색식에 뜬 종목 공부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하는 용감한 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